오늘 제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오늘 사무엘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들은 사람도 있고 채찍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못난 부분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죽었던 대한민국이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70년의 아름다운 삶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역사 과거를 모르게 되면 제너레이션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향력을 지금 비치고 있으면서 나라가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무릎을 꿇고 세면바닥, 흙바닥, 항투바닥에서 기도드렸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배들의 신앙을 받지를 못해놓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의 영향, 유교, 공자, 그게 지금 미국에도 공자학원이 생기고 각 학교, 대학, 젊은 사람들의 사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이원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도덕윤리를 가고 강단에서 외치게 되니까 교회가 비즈니스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업자로 비지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같이 다윗에게 사랑하는 부하 직원 와이프를 감간하고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의 전장에서 살인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다윗 왕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국기에서 나타나고 데이비드란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서인데 하나님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시제적으로 표현을 해서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였습니다. 각오를 안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행형으로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데 우리 역사 피조물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선을 통해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누구를 들어 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됐으면 하나님은 선하게 쓰시는 거고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뿐만 아니고 죽어있는 생명들, 세상에 있는 생명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 우리는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 판단하는 데는 빠른데 그 사람을 살리는데 남을 올려주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게끔 준비하는 데는 우리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 열매를 먹어놓으니까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 우리 심장을 보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 네 마음이 상대방을 보고 육신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마음의 심장을 보고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네 몸이 비우리니까 그 비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게 사용하게 되면 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병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감당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사역의 모든 부분을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부 하나님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누굽니까? 그 박종호, 원래 교수였잖아요. 박종호 출신 성악가.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그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늦게나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커미트먼트 한 이유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활력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대하게 돼서 남은 여생을 우리 하나님께 커미트먼트,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저는 뭐 교회를 쭉 다니고 또 안수집사 뭐 15년, 장로 10몇 년 이렇게 쭉 다 할 걸 다 했는데 돈 버는 것에 바빠가지고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 60대 후반에 들어서 주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뛰겠다고. 그러나 나는 감사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달라가는 것이 없으니까 자유스럽다는 거죠. 나에게 어디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평생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 여러분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죄악입니다. 왜냐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하고 가깝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 눈으로 보기 좋게 되면 전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생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의가 우리한테 인처짐으로 인해서 내가 고를 나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두말할 여지 없죠. 그러나 인간한테도 와이프와 남편과 허스밴과 남편과 제자 스승 모든 거죠.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벌써 상대방과 나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3권 복음서를 쓴 사도 바울도 살인자입니다.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저 위에 있는 북쪽으로 가는 다메섹까지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믿는 사람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나다 한 것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인도하는 역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재산을 늘리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은 재산을 늘려가지고 그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된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이 왜 망하냐 그러게 되면 교회가 망하게 되면 나라가 망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죽으면 전도가 안 되기면 나라가 부패된다는 겁니다. 남이 도둑질한 것을 보고도 정확하게 말을 못하게 되면 그 나라가 도둑놈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정직이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질서가 없어지게 되면 세금은 많이 내고 돈은 쓰는 데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강하게 남은 공산주의로 가게 되고
독재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복음이 복음으로 되지 않고 비즈니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좁은 나라에서 땅 사는 쪽으로 가고 교회가 재산 늘리는 데 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패로 가는 겁니다. 부패는 결국은 우리 국민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파트값을 올려주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많이 놀러 다녔죠. 그런데 세금을 걷어들여야 할 때가 되니까 국회를 통과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니까 평생 투자한 아파트가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때문에 정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자동으로 먹게 되고 국가가 공짜로 맨 처음에는 주지만은 나중에는 전부 걷어들인데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게 주거입니다. 주거. 첫 번째는 음식, 육신을 챙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조금 풀어주죠. 자식도 안 주는 돈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옛날에는 쥐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쥐약 20분짜리를 딱 먹게 되면 그 정도 먹을 때는 모릅니다. 반응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30%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약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배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나를 만드신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의인이라고 지켜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 말만 나의 구주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원론으로 전부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장소는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데 교회로는 아무 가르치지 않았어요. 유일한 길이 교회라고 가르쳤으면은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신학교도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생명이 없게 되고 복음이 없게 되니까 교회가 비즈니스로 가게 되고 후계자한테 물려드는데도 재산이 인발돼서 100억을 넘겼으니까 20% 다운페이닝 해야 되지.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고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뭐 했다고 우리 복음성도 잘 듣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사님들이 엠플로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 엠플로이잖아요.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오늘도 사무엘하 7장에 복음 다윗과 그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사무엘상 이 역사서는 거기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통제받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0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게 나를 뭐 우리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 리스펙트한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아버지가 아들 사이에도 아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 관계는 모든 부분에 남편과 아내, 교인과 목사님, 장로님 똑같이 적용돼 어플리케이션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따져서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교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 인간, 인간의 언약. 우리 인간을 어디를 통해야 되느냐,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 교회는 왜 중요하냐? 그럼
말씀이 유일하게 선포되는 데가 교회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잘 선포해야 돼요. 살리는데 쓰는 도구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대언한다고 얘기하죠. 사자라고 얘기하죠. 조금 어폐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50%는 맞아요. 그런데 믿었는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오든 남편이 오든 아내가 오든 독자 자식이 오든 제사드리는 건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커미트먼트가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말과 행동,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간다. 그거 안 맞는 얘기죠. 목사님들도 교회 안 나간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에 보세요. 나 참 창피한 일이 많지만 그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오신 의사가 목사 저리 면목을 합니다. 예배는 안 드리면서 왜 백화점은 가냐 그겁니다. 두세시 모인 뒤는 못 모이게 하는데 왜 백화점은 가고 서브웨이는 타냐 그겁니다.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은 주기 하나가 고향이 어딘냐고 저하고 물어봐요. 왜냐 그러면 제가 많은 부분 순 경상도 어디냐고 그렇게 부산이구만 그러면 제가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세요? 대구? 우리 김치수 목사님 대구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어게인스트 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저는 좌파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첫 번째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거꾸로 만드는 게 인간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 헬라 철학은 전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전부 이올론이요. 플라톤 사랑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첨단한 거예요. 그때 제일 신학이 발전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히브리 사상은 앞질리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사상은 인간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시작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을 보면서 교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역사, 선택, 천국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원사에게 전부 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돼서 오늘 또 우리 사람들의 얘기, 세상의 얘기죠. 그 세상의 얘기가 교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해 가신가가 인간의 무능력, 오늘 다윗을 통해 갖고 전반 부분에 나오죠.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다윗은 하나님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내가 언제부터 니들한테 내 집을 지으라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미안해갖고 너무 자기는 백항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6절에는 원래 6장에 하나님의 궤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다윗 얘기, 7장에 다윗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부분을, 다윗은 미안하니까 자기는 궁에 거하고 너무 평안히 거하고 1절에 말해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왕으로 궁에 편안히 있을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궤,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지으리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역대 11개 다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이신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와 함께하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제일 이세의 말제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중심이 아니고 다윗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핍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기억하라고 다윗을 왕을 통해 갖고 성서를 요기했는데 교회를 침략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 목사님 권사님 불편한 관계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다윗 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오죠. 다윗 왕 얘기 나고 다윗 얘기 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얘기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모든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다윗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킹 오브 킹스, 왕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교회가 어떤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다시 올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천국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다 하고, 심판하시고 그물을 우지하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길 때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전부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섬기는 은사,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주셨잖아요. 그게 아홉 가지, 사이하오, 자양, 충원절, 아홉 가지 열매를 다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가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 충성, 온유, 절제. 자양, 충원절. 절제. 이게 사랑하고 절제를 잘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은사, 달란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몇 절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냐 하는 부분이 설명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교회한테 나타나면서 4장에 특별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육체 부분하고 성령 부분만 해요. 그런데 30절에 이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종하고 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종은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고 아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산 자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우리가 말하는 딸, 아들 얘기가 아닙니다. 씨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천국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육체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모든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서 천국을 가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I'm the way. 길이라는 건 밖에 다니는 길이 아니고 방법을 얘기하는 것, the way. 길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겁니다. 왜냐?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꽃꽂이가 죽었냐 살았냐? 그럼 죽은 겁니다. 잘라졌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만 들어가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까지 가는 길도 되고 그게 길이니까 진리고 불변하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못 되어 있는 관계없이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날라나 거기서 떨어져 나갔을 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자녀였냐?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탄이 유혹을 부려서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영의 분들. 우리들은 영적인 부분을 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럼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서 죽었든 살아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불바다라 죽었든 수장으로 됐든 관계없이 우리의 이런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육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부 서서히 나는 것처럼 그 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썩지 않는 것, 병폐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주일날 첫날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남을 6일간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요즘 많은 강단에서 사람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누구 성공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간증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꿈 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묵시란 말은 하나님 하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꿈끼고 어저께 끼고 일어났으니까 잠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꿈에 이런 거다. 그건 전부 개꿈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묵시를 다윗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재진 거 이런 거 전부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거리 할 때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 다윗 왕의 모든 부분을 죄가를 따르게 하고 결국은 그렇지만 그 다윗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솔로몬도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까지 두 갈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과 언약과 선택 이 삼위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딱 보면서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이제 삼국경 선교사 양 목사님이라고 자꾸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데 브라질하고 그 삼국경에서
하시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브라질 강을 올라가면서. 근데 닭 기르고 돼지 기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서 올라가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참 아까운 부부가 다 박사들 아닙니까? 여기 있을 때부터 케미칼 박사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그 진짜 아까운 그 인재들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농사 짓고 닭 기르고 돼지 기르고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 가면서 그 섬기는 사역,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굶어 죽지는 않게끔 그런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남들은 교회에서 밀어주는 후원금으로 먹고 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여기 있으면 편히 먹고 살 건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집어넣어서 자급자족 하게끔 준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좋은 상금이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복음에 안 들어가 놓으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훈련시키면서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야만 복음을 전한다. 제가 그 부분에 지금도 제가 혼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여기 있을 때 미국에서 목사님이 지금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정 집사,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신앙생활 하지 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맥주 팔고 담배 파는데 거기서 꼭 일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넘어뜨려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런데 제 반응이, 목사님 배고파 보세요. 목사님 배고파 보면 되겠냐고. 제가 이렇게 반응이 안 오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 노티스 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닭 배달하는 운전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을 주관하신 하나님 딱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아픔을 통할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도 어려운 시간을 줄 수 있고, 주위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야만 해결됩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같이 사는 부부도, 저도 와이프 이해를 못하고 와이프도 나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만드시는 하나님만 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왕들을 통해서, 열왕기 들어가게 되면 열왕, 많은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킹 오브 킹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킹 오브 킹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네 마음이 나를 향하는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재물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왜? 괜히 다윗 왕이 그런 것을 다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세대에 가서 하겠다. 그것도 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성전인 것을 증명하죠.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주신 그 부분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과연 나를 내가 순종해서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만이 중심이 된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세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역사가
앞으로 흥하고 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는 끝이라는 거죠. 그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인 몇 명을 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이 결국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패,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좁게는 우리 가정에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엄마가 기도한 사람은 아들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 손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 언약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청소하는 것, 하다못해 식당에서 일하는 것, 모든 부분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모시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 형제를 모시는 것, 뭐 여러 가지 전부죠.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있나 섬겼는가, 재산을 향해서 섬겼는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불변하는 언약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100% 인간이고 100% 신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인성이 강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사무엘상에 다 나타나 있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언약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대가 인과응보는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 욥기에도 나와 있듯이 인과응보로는 인간들끼리 얘기해요. 그게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의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선지자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남은 6일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